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17쪽을 할 차례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번부터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15. When did you arrive blank Korea?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너는 언제 한국에 도착했니? 자, 이런 말인데요. arrive in 혹은 arrive at 하면 reach의 뜻으로 몸에 도착하다 이런 뜻인데요. arrive in 다음엔 비교적 넓은 장소가 나오고 arrive at t o w n 비교적 좁은 장소가 나오죠. 자, k o r e a 는 비교적 넓은 장소니까 in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When did you arrive in Korea? 16 blank what does happiness consist? 자, 16번인데요. 자, 이번 문제는 consist in. 자, 이것을 알아야 풀수 있습니다. consist in은 lie in의 뜻으로 뭐뭐에 놓여 있다 혹은 존재하다 이런 뜻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인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행복은 무엇에 있는가?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확인해보죠. In what does happiness consist? 17. He is famous blank his novel. 자, 17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보면, 그는 그의 소설로 유명하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문맥상 뭐뭐로 유명하다. 자, 이런 말이 되어야 하니까, be famous for 이것이 완성되면 되겠죠? 자, 블랭크에는 fo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be famous for는 be noted for. 자, 이것과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be famous for, 그리고 be noted for는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것이고요. 자, 만약에 나쁜 것으로 유명하다 하면 notorious. 자, 이것을 써서 be notorious for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뜻은 뭐뭐로 악명높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He is famous for his novel. 18. he came late due blank an accident. 자 18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그는 사고 때문에 늦게 왔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due가 있으니까 due to plus 명사 이런 형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due to m o 는 머머 때문에 혹은 머머로 인하여 이런 뜻으로 because of와 뜻이 같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came late due to an accident. 19. He was frozen, blank, death. 자, 19번이죠. Be frozen to death 하면 얼어 죽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2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자, 해석해보면 그는 얼어 죽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He was frozen to death. 20. Wine is made, blank, grapes. 자, 20번인데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다. 이런 간단한 해석입니다. 자, 포도주를 보면 포도의 원형이 보이지 않죠? 즉, 화학적인 변화니까 전시사는 from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확인합니다. 자, 21번입니다. 방금 20번의 문제에서 grapes와 wine의 위치가 바뀐 것이죠? 자, 20번 문제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었는데. 자, 2번 문제는 포도는 포도주로 만들어진다. 즉 포도로 포도주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int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놀람> Grapes are made into wine. 22. Thanks blank his timely rescue, the child escaped death. 자, 22번입니다. 타임 m e 는 시기적절한 혹은 때에 알맞은 이런 얘기고요 Rescue는 구조, 구촐 이런 얘기죠. 자, Escape는 모면하다 혹은 피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의 시기적절한 구조 때문에 혹은 구조 덕분에 그 아이는 죽음을 모면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hanks가 있으니까 Blank에는 To가 들어가면 되겠죠. Thanks to 뭐뭐 하면 뭐뭐 때문에, 즉, Because of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확인합니다. Thanks to his timely rescue, the child escaped to death. 23. You should not ask such a question blank her. 자, 23번입니다. 자, 서치가 들어갔으니까 너는 그녀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이 문장에서는 Ask A of B, 즉 B에게 A를 묻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자, 원래 이 문장은 B가 간접목적어, A가 직접목적어, 즉 ask B A. 이런 구조였죠? 자, 여기에서 간접 목적어 B와 직접 목적어 A의 순서를 바꾸면 ask A to B가 아니고 ask A of B. 이런 형태가 되는 것에 다시 한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of가 되는 것이죠. 자, 확인합니다. You should not ask such a question of her.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자이 문장을 사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You should not ask her such a question.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4번으로 가죠. 24. We were surprised blank his ignorance. 자, 24번이죠. Ignorance는 명사로 무지, 무식 이런 뜻이고요. Surprise는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놀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무지함에 놀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뭐뭐에 놀라다는 be surprised a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s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죠. 자 여하튼 정답은 s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죠. We were surprised at his ignorance. 25. Don't speak blank your mouthful. 자 25번이죠. 자 일단 정답은 with가 되겠습니다. with 플러스 목적어 보어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With one's mouth full. 이렇게 하면 입에 음식물 따위를 가득 물고 이런 뜻이 됩니다. 자기를 해석해 보면 음식물을 입에 가득 물고서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26. My cap is different blank yours. 자, 26번이죠. 여기 your는 your cap, 즉 너의 모자를 받는 소유 대명사죠. 내 모자는 너의 것과 다르다. 즉, 내 모자는 너의 모자와 다르다. 이런 말이겠죠? 자, 블랭크에는 from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be different from 하면 뭐뭐와 다르다. 자, 이런 뜻으로 different from과 같죠? 자, 확인합니다. My cap is different from yours. 27. He looks young, blank his age. 자, 27번입니다. 자, 그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자, 이런 말이겠죠? For one's age 하면, 나이에 비해서.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때 for는, 뭐, 뭐에 비해서, 혹은, 뭐, 뭐 치고는, 이런 뜻으로 비교를 나타냅니다. 자, 정답은 for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28. 자, 28번이죠. Translate는 번역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그의 작품은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원래 translate A into B는 A를 B로 번역하다. 이런 뜻으로 여기 into는 변화의 결과물을 나타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been translated into. 자, 이런 형태로 수동태로 쓰인 것입니다. 자, 여하튼 정답은 into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is work has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29. Can you swim blank the river, blank the opposite bank? 자, 29번이죠. opposite. 반대편에 혹은 맞은편에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bank는 은행이 아니고 뚝 혹은 재방 이런 뜻이니까. 너는 강을 건너 맞은편 뚝으로 헤엄쳐 갈수 있니?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blank에는 across를 쓰면 되겠습니다. across는 뭐뭐를 가로질러 이런 뜻이니까. swim across 하면 몸을 헤엄쳐 건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랭크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문맥상 반대편 쪽까지 자, 이런 말이니까 목적지를 나타내는 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어 크로스와 투를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Can you swim across the river to the opposite bank? 30. I went to the hospital to ask blank him. 자, 삼십 번이죠 나는 그를 문병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일단 블랭크에는 after를 쓰면 되겠습니다. ask after 하면, 뭐뭐의 안부를 묻다, 혹은 무난하다. 이런 뜻으로 inquire after와 뜻이 같죠? 자, 확인합니다. I went to the hospital to ask after him. 31. I am familiar blank the author's name. 31번. 자, 일단 정답은 with가 되겠습니다. be familiar with 사람 또는 사물하면 뭐뭐를 잘 알고 있다, 혹은 뭐뭐에 정통하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with 대신에 to를 넣어서 be familiar to 사람하면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 저자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I am familiar with the author's name.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 문장을 be familiar to를 이용해서 바꿔 써보면, 주어와 목적의 위치가 바뀌니까, the author's name is familiar to m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가죠. 32. I often met the man blank my stay blank New Zealand. 자, 32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보면, 나는 뉴질랜드에 머무르는 동안 그 사람을 종종 만났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블랭크에는 듀어링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듀어링 원즈 스테이는 머무르는 동안 혹은 체류하는 동안. 자, 이런 말이니까 듀어링 마이 스테이 하면 내가 머무르는 동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뉴질랜드는 비교적 넓은 장소니까 인을 써서 인 뉴질랜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often met the man during my stay in New Zealand. 33 How do you put up blank that noise all day long? 자, 33번이죠. 자, 여기서는 put up with라는 숙어를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죠. put up with는 뭐뭐를 참다 혹은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답은 with가 돼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당신은 어떻게 저 소음을 하루 종일 견뎌냅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ow do you put up with that noise all day long? 34. The goods are valued, blank, 10,000 won. 자, 34번이죠. goods는 상품, 자, 이런 뜻이고, value는 값을 매기다, 이런 뜻이니까, 그 상품은 만원으로 가치가 매겨진다. 즉, 그 상품은 만원으로 평가된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일단 정답은 s 쓰면 되겠습니다. be valued의 s은 뭐뭐의 값어치로 평가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s 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goods are valued at 10,000 won. 35. I dare not enter for blank of the dog. 자, 35번이죠. 자, 여기 대여는 감히 뭐뭐하다. 자, 이런 뜻으로 조동사로 쓰인 것이죠. 자, 대여 나시 되었으니까 감히 뭐뭐 못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 개가 무서워서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일단, blank에는 fea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for fear of는 뭐뭐시 무서워서 혹은 뭐뭐할까봐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I dare not enter for fear of the dog. 36. You must go into the country blank the sake of rest. 자, 36번. 자, 이번 문제에서는 for the sake of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sake는 목적 혹은 이익 이런 뜻이니까 For the sake of는 뭐 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f o r 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너는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시골에 내려가야 한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You must g i n t h e country for the sake of rest. 37. t h e y came up to Seoul for the purpose b l making a petition. 자번 petition은 청원. 자 이런 뜻이니까. make a petition 이렇게 하면 청원하다 혹은 탄원하다 이런 말이겠죠? 자, 따라서 해석해 보면 그들은 청원할 목적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for the purpose of는 뭐뭐할 목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배웠어요.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오브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y came up to Seoul for the purpose of making a petition. 38. I will deal blank the problem. 자 38번이죠.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 자 이런 말인데요. 일단 블랭크에는 with가 들어가면 됩니다. deal with는 뭐 뭐를 처리하다, 혹은 다루다. 자 이런 말로 take care of와 뜻이 같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deal in 물건 이렇게 하면 그 물건을 팔다, 그 물건을 취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ill deal with the problem. 39. Blank, what grounds do you wish to resign? 자, 39번입니다. 자, 여기에 grounds는 이유, 동기, 자, 이런 뜻이고, resign은 사직하다, 사임하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은 무슨 이유로 사임하고 자합니까 자, 이런 말이겠죠? on what grounds 하면 무슨 이유로 혹은 무슨 동기로 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on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On what grounds do you wish to resign? 40. Don't be angry with me for I did it blank your sake. 40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보면, 나에게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일단 blank에는 fo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for one's sake 하면 뭐뭐를 위하여. 자, 이런 말이니까 for your sake 하면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Don't be angry with me, for I did it for your sake. 41. Please make yourself blank home. 자, 41번입니다. 자, 먼저 정답을 얘기해 보면 blank에는 as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make oneself at home. 이렇게 하면 편히 편이 있다, 편히 하다 이런 뜻으로 make oneself comfortable. 자, 이것과 뜻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자, 편히 있으십시오. 혹은 자 편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Please make yourself at home. 42. My father is always finding fault blank everything I do. 자 42번이죠. 자 일단 정답은 with가 되겠습니다. Find fault with하면 뭐 뭐를 흠잡다, 비난하다. 자 이런 말로 criticize와 뜻이 같죠. 자 해석해 보면.

account for 하면, 뭐뭐를 설명하다. 자, 이런 뜻으로 explain가 뜻이 같죠? 자, 해석해보면, 네가 쓴 돈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니?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Can you account for the money you spent? 44. She is expected to leave Korea, blank, London next week. 자, 44번이죠. 비 e x p e c t 디드투부 정사는 뭐하기로 되어 있다, 혹은 뭐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다음 주에 한국을 떠나 런던으로 갈 예정이다. 자 이런 말이죠. Leave A for B는 B를 향해 A를 떠나다. 자 이런 뜻에서 A를 떠나 B로 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for는 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하튼 정답은 for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She is expected to leave Korea for London next week. 45. I have been informed, blank, the news. 자 45번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나는 그 소식을 통보받았다. 자 이런 말이 됩니다. B e informed of 는뭐 뭐를 통보받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원래 i n f o r m a of b 즉 a에게 b를 알리다, 통보하다. 자 이것이 수동태가 된 것이죠. 자 여하튼 정답은 of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have been informed of the news. 4 6 번입니다. Clear는 동사로 제거하다, 혹은 치우다 이런 뜻이니까 자 여기서 수동태죠. 그래서 들판에서 곤충들이 제거되었다, 혹은 박멸되었다자 이런 뜻입니다. Be cleared of은 뭐뭐가 제거되다. 자 이런 말인데요. Clear a of b 즉 a에게서 b를 없애다 또는 제거하다가 수동태가 된 것입니다. 자 여하튼 정답은 오브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죠. The fields are cleared of the insects. 47. He compared our life blank a voyage. 자4 7 번이죠. Compare는 비교하다, 혹은 비유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voyage는 항해. 자 이런 뜻이니까 그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문맥상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이니까. compare a to b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를 쓰면 되겠어요. compare a to b는 a를 b에 비유하다 혹은 a와 b를 비교하다 이런 뜻이죠. 자, 하지만 compare a with b가 되면 a와 b를 비교하다 이런 뜻만 있습니다. 자,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compared our life to a voyage. 48. She is looking forward blank her birthday. 자, 48번이에요. 자, 일단 블랭크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look forward to는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자, 이런 뜻이죠. anticipate 뭐뭐 with pleasure. 즉 즐거운 마음으로 뭐뭐를 기대하다. 뭐뭐를 기다리다. 이것과 뜻이 같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그녀는 자기의 생일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She is looking forward to her birthday. 49 Leads blank 자, 4 9 번이에요. Vice는 악덕, 악습, 자 이런 뜻으로, virtue 즉 미덕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음주는 다른 악습으로 이어진다, 즉 음주는 다른 악습을 가져온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blank에는 to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Lead to 머머하면 뭐뭐 머머의 결과에 이르다, 혹은 머머의 결과를 가져오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rinking leads to other vices. 50. Blank my joy, he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자, 50번이죠. 일단 블랭크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to ones 플러스 감정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 하게 되면 누가 뭐뭐 하게도 이런 뜻이니까 to my joy는 내가 기쁘게도 이런 말이겠죠? 자, 해석을 해 보면 내가 기쁘게도 그는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to my joy he passed the entrance examination 51 i have nothing to do blank the affair 51번이죠. 자, 일단 블랭크에는 with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nothing 대신에 something을 넣어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게 되면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a f f a i r 는일 혹은 사건 이런 말이니까 나는 그 일과 무관하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자, 드디어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5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우리는 그 사고의 원인을 깊이 조사해야 한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정답은 into가 되겠습니다. 자, look into는 investigate 혹은 see into. 즉, 뭐뭐를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look deep into.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deep은 부사로 깊이. 자, 이런 뜻이니까, look deep into 뭐뭐는 뭐뭐를 깊이 조사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We must look deep into the cause of the accident. 자, 이렇게 해서 217쪽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문제의 양이 좀 많긴 많았는데 자, 복습할 때 하나도 빼먹지 마시고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